동양 태평양 주니어 프라이급 함유에 기록되었습니다. 호주 챔피언입니다. 48.98kg, 22전 14승 2무 6패 7KO, 1m 65. 아주 그 상체 근육이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이 톰슨 선수. 네, 적은 타잔이라고 별명이 붙었다고 그래요. 네. 악발이고요. 네. 예, 박재훈 선수보다는 5cm가 키가 큽니다. 네. 지난번 그 작년 10월 달에요. 그 최진식 선수가 IBF 타이틀 매치 하러 호주 갔을 때 정대훈 주심이 그때 이 선수 시합하는 걸 봤다고 그래요. 네. 정대훈 씨가 이 경기에는 부심입니다. 네. 주심은 김광수, 김진국, 정대훈, 김진국 씨가 부심, 주심은 김광수. 1회전 시작됐습니다. 네. 파란 트렁스를 입고 있는 선수가 박재훈 챔피언입니다. 흰 트렁스가 주니어 톰슨. 호주의 톰슨 선수입니다. 호주 챔피언이고 동양 태평양 3위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요사이 그 지난 3월 15일 날 백인천 선수에게 도전했던 워더스 선수요. 예. 상당히 호주 선수들이 강한 선수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주 그 상체 근육이 잘 발달된 그 톰슨 선수입니다. 네. 키가 큰 그 톰슨, 키가 작은 박재훈입니다. 박재훈 선수는 아주 귀엽게 생겼죠. 예, 톰슨 선수는 결혼을 해서 그 딸 둘이 있다 그러죠. 네. 스트레이트 박재훈. 나이 차이는 지금 8년인가 9년 차이 나죠? 네. 정대은 씨가 이 경기, 이 호주에서 이 톰슨 선수 싸우는 경기를 볼 때 그 3회 KO로 이겼다고 그러죠? 네, 국내 타이틀 네. 방어전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박재훈 선수가 너무 힘든 상대를 고르지 않았나 이렇게 염려하는 걸 들었습니다. 네. 서서히 다가서고 있는 박재훈입니다. 왼쪽으로 돌고 있는 박재훈. 자, 이 톰슨 선수가 키가 크기 커서 그런지 박재훈이 들어오는 것을 받아칠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완투 스트레이트 던지는 박재훈. 라이트 앞파치는 박재훈이었습니다. 라이트 스트레이트 박재훈. 네, 박재훈 선수 우선 포인트 그 점수 위주로 나가야 됩니다. 네. 예, 무모하게 들어가다가 저 선수가 뭐가 있는지 지금 모르니까요. 네. 밀고 들어가는 박재훈입니다. 버디브로. 그 일곱 번의 KO가 있지 않습니까? 네. 경기해야 됩니다. 라이트 스트레이트 박재훈. 박재훈이 아주 그 스타트가 좋습니다. 네, 박재훈 선수는 어린 선수인데 상당히 영리하게 경기를 운영하는 선수죠. 네, 19살. 네, 그러니까 허준이 되는 그 유망주에게도 그 이기고 그랬죠. 네. 지난 4월 12일 날 그 필리핀의 강타자 박이호 선수도 이기지 않았습니까? 네. 영리하게 시합 운영을 끌고 나갑니다. 워드브로 밀고 들어가는 박재훈입니다. 맹공 퍼붓는 박재훈. 로프에 기대는 톰스. 로프에 기대서 받아칠 자세를 취하는 톰슨입니다. 네, 살짝 빠져나가는 톰슨. 네, 발도 상당히 빠르네요. 네. 댄싱을 하면서. 네, 아마추어의 97승이라고 그러니까요. 네. 자세가 상당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1회전 끝났습니다. 이게, 예, 다운은 한다 했습니다만 충격을 받았던 일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 12라운드이기 때문에 좀 전반을 상대에 나오는 걸 읽고 이 완전하게 시합을 하는 네, 게 좋겠어요. 톰슨 선수는 조금 그 나이가 들어 보여요. 네. 이제 물론 그 27살인데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아마 29살쯤 그렇습니다. 됩니다. 그런데 그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그 나이가 들어 보이는 그런 인상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수염도 길렀어요. 다가서는 박재훈입니다. 거리를 좁혀 들어가는 박재훈. 레프트를 1회전보다는 부지런히 뻗는 톰슨 선수입니다. 네, 박재훈은 그 빠른 스피드 있는 그 상대에게 그 맞춰주지 않는 권투를 하는 게 좋겠어요. 아직 상대 그 주무기를 모르고 있습니다. 네. 상체 근육은 아주 잘 발달된 그 톰슨 선수입니다. 아, 그 권투와의 그 끈이 풀러졌습니다. 박재훈 선수. 네. 예, 박재훈 선수는 어쨌든 1차 그 방어전이니까요. 네. 1차 방어전이라는 건 마음이 상당히 그 조급합니다.
우선 그 안전하게 끌고 나가는 게 좋습니다. 네, 밀고 들어오는 박지훈, 들어오라는 그 제시어라는 톰슨입니다. 밀고 들어가는 박정훈입니다. 라이트 크게 아치는 톰슨. 톰슨이 많이 대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여기가 적지니까 판정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네, 카운터를 노리는 네. 것 같은데. 외곽으로 돌고 있는 톰슨. 동양태평양 주니어 프라이급 타이틀 매치 챔피언인 박지훈 선수와 도전자인 호주의 톰슨 선수의 경기입니다. 2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레프트로 견제하고 있는 톰슨입니다. 거리 접해 들어가는 박지훈. 라이트 치는 박지훈. 살짝 스치는 펀치였습니다. 아파를 칠 여체쇼를 했던 톰슨입니다. 레프트라이트 쳤던 톰슨입니다. 다가서는 박지훈. 상체를 움직이면서 접근전을 시도하고 있는 박지훈입니다. 도전자는 장거 맞다가 큰 거 하나로 보려고 하는 생각 같아요. 네. 예, 손이 비교적 안 나옵니다. 이 경기는 12회전 경기입니다. 라이트 치는 박지훈. 네, 박지훈 챔피언이 오른손이 조금만 미쳐요. 네. 머리를 갸우뚱하는데 저럴 필요는 없어요. 네, 저거는 브레이크 하면 한 발자국 떨어져가지고 가격해야죠. 네. 다시 다가서는 박지훈 챔피언입니다. 이 톰슨 선수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예. 상대 예, 우리나라 박지훈 선수는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읽다가 3-4회가 지난 후에 나오는 거 기량을 다 봐가지고 작전을 세우려고 하는 눈치가 오늘 그게 없지 않습니까? 네. 손이 안 나오고 지금 좀 느슨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3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돌고 있는 박지훈. 나가서는 박지훈입니다. 어쨌든 그 만만한 상대는 아닙니다. 이 주니어 톰슨 선수. 그렇습니다. 호주가 아마추어가 그 수준급에 있는 나라니까요. 네. 거기서 96승을 올렸다 하면 네. 수준 이상의 선수죠. 네, 완투로 상체가 유연하죠. 네, 톰슨. 네. 저렇게 많이 움직이는 건 박정훈이 완투를 미스시켜 가지고 반격하게 되는 자세인데요. 네. 예, 저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네, 적극적으로 나가는 박정훈입니다. 라이트 레프트 박정훈. 일단은 박정훈이 경기는 잘 풀어나가고 있는데 영리하게 하고 있는데 크게 욕심내다가는 안 되겠어요. 네. 큰 거 아, 팔을 받아치는 예. 자세를 취했던 톰슨. 그 톰슨의 카운터를 조심해야 되겠네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손 뻗을 때 그 딱 끊어지는 게 보여요. 네. 맞으면 충격 받겠어요. 밀고 들어가는 박지훈입니다. 버드브로. 빠져나가는 톰슨. 네, 배를 맞았어요. 네, 다운입니다. 네, 구리를 맞더니 그 구가 그 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큰 충격은 아니었는데 옆구리를 맞고 그 쓰러졌었습니다. 네, 다시 박스됩니다. 자, 이제 박지훈의 입장에서는 톰슨의 취약점을 알아서 네, 다시 다운입니다. 두 번째 다운입니다. 아까도 충격을 많이 아 수립으로 간다 했네요. 네.
라이트아파 받아치는 톰슨. 또 옆구리 공격이죠. 네, 네. 네 옆구리 공격. 그렇죠, 네. 얼굴보다는 박지훈의 입장에서는 네. 몸통 공격을 해야 됩니다. 네, 다시 옆구리 비틀거립니다. 네, 비틀거립니다. 비틀거리고는 네. 톰슨 받아치는 네, 톰슨. 직멀 직전. 네, 다운 됐습니다. 두 번째 다운입니다. 경기가 네, 어렵지 않을까도 생각이 드는데 다시 일어납니다. 네, 카운트아웃. 네, 헤이어승입니다. 네. 역시 박정훈 선수 그 네. 선수는 3전 2승.